이란데 그대의 길이 그대를 이곳으로 인도했군요.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멧돼지일 수도 있으니까 테오타를 들고 가봤어요. 보통 안 들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전질 쓰던 덱에서 지금 지휘관, 아니 어둠의 문으로 한번 바꿔봤거든. 이건 좀 어떨지 보자. 처음 해보는 거긴 한데 전질 쓰는 버전도 승률은 괜찮았는데. 어? 진짠가? 아직 모르긴 하는데 진짜 멧돼지일 수도 있겠다. 미행당한 건 아니겠죠? 있음. 의미 있는 카드가 없네. 차라리. 아직까지는 아이고 이런. 아 이거 때렸어야 되는데. 3데미지까지는 때려도 되죠.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는 얘 쓰기 전에 여기서 이 있음 한번 가차 해보는 것도, 안 나오면 이거 쓰면 되니까. 팔각도사니. 광기 화염식사 타이밍이 되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아, 뭔지 모르겠네. 아직까지도 확정할 수가 없는데. 같이 쓰는 카드만 내서. 되진 않네. 맞네? 이러면은 팔각도단이 멧돼지다. 관계와 형식사 봤으면 맞네. 멧돼지 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시간이다. 팔각도다니 불쌍해. 그림자 밟기? 아 까비. 보이는 모습을 항상 믿을 수만 있었을 한 광길. 아, 진짜 살리고 싶었는데.
의미가 없단 말이지. 근데 셋 다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얼빠하자. 오, 이건 의미 있다. 여왕님에게 어울리는 원단입니다. 안내네. 멧돼지 뽑았는데 안내네. 확실하게 하려고. 하. 아, 이걸로 멧돼지가 죽으면 안 되는데. 폭로 썼을 때. 근데 쓸게요. 상대가 의식하고 자꾸 안 내려고 하니까. 다른 거 먼저 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멧돼지부터 안 내고. 이의 있음이라고 생각해서. 다친 사람 있나요? 그쵸. 서스. 멧돼지 좀 내봐. 근데 손에 포식 들고 있는 걸 아까 봐가지고 안 내겠다. 그냥 마음 먹었다 얘. 안 낸다고 봐야 되는데. 손에서 빼오기. 가비. 한번 가볼게. 나를 한번 아직 한장 남았네. 돼지. 돼지. 아씨. 아예 막 먹었었어. 여왕님에게 어울리는 원단. 포식까지 쓰겠죠? 안 써? 진심이야. 아, 아니구나. 같이 나왔으면 의미가 없구나. 이미 의미가 없구나. 대규모 무효화? 아니, 대규모 그거 양변? 안 되네. 내묘는 아니야. 황기영 씨 한 장 남았는데 이제. 나라의 파편도 한 장 여기 마법 차단이 있어가지고. 어, 아닌가? 마법 차단 나 고른 적 없나? 위중으로 뽑았나? 폭로는 내가 건 거 맞는데. 아, 마법 차단 위중으로 나온 거다.
통론만 내가 걸었고 이방인에서 찾은 게 통론이랑 도적 비밀 배신의 배신이었어요. 통론만. 근데 통론이 의미가 없진 않아? 광기어 형 주제를 지금 뺀다면? 에헤이, 그렇잖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섯 장인가? 다친 사람 있나요? 내가 빠를 수도 있나?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자일라 좀 영변이랑 뭐 안 되긴 하겠다. 카드가 없습니다. 마음가짐 나와서 찌르기나 한번 찌를까? 그거 말고는 없네. 구원의 기도, 나루의 파탄 이렇게 쓰겠다. 얘가 좀 일찍 나와줬으면, 지금 나왔는데 얘까지 때렸으면 어떻게 됐을 수도 있겠다, 딜이. 상대가 방심 안하고 잘했네. 멧돼지 하나만이라도 일찍 냈으면은 됐는데. 유물학사다. 1년 동안 응어리진 징후를 보여주마.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아,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왔군. 다음 턴에 잭팟 하고 그 다음 턴에 맘가정찰 동전 사코 하세요. 전사가 잭팟에서 건질 게 없어서 전사인 상태로 잭팟 쓰는 게 좀 좋긴 하죠. 어이, 근데 이러면 동전 아껴야 되는데 유물 막아야 돼서. 이 폭탄은 내가 쓸만한데 뭘 줘야 되냐. 일단 여기까지 하죠. 따하, 좋은 게 나와버렸네. 둘 다 좋은데 비다로 고르자. 사실 동전 쓰고 비다 내야 되는데 상대가 유물학사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동전 태워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게 사코였으면은 이 플레이 한 다음에 그 다음 턴에 하면 되는데 너프를 먹어서. 와우, 와 씨. 아, 좋다.
이거부터 내켜라. 이제 안전하단다. 줄어든 거를 훔쳐야겠네. 얘를 뺏겼으니까. 안녕하세요. 아, 동전 내고 이거 냈어야 됐네. 그만해. 하나 썼네. 줄어든 거. 또 썼네. 이거 유물 하나 더 있나 본데, 여기? 손패 줄이는 거 봐. 아! 줄어든 거 주세요. 용서되진 않네. 뭔가 이상한데? 난 줄였을 터인데. 이상하네? 세 장 본 거잖아. 그럼 나 여기 이거네? 줄인 거 하나고 여기서 두 장 나온 거네? 그러니까 다행히 그래도 그거 이름 뭐지? 환영의 유물? 어, 환영의 유물 잡을 거는 있어. 진짜 그나마 다행이야. 주물 타이밍이긴 한데 지으려고 내기엔 자리가 아깝지 않아? 지옥학사 아니면 이기겠다고? 지옥학사예요? 아까 분노 두 개 썼어. 시간이 부족하다. 쓰랴? 무정신이 우리 끌 수 없는군요. 전설이 사실인지 알아서 해보려. 그냥 말이 안 됨. 불안 잡아야겠지. 동전 있어가지고 잡을 수는 있어요. 복사연 상대 카드를 낸 후에 그 하수인을 처치합니다. 쓸만한 거 아닌가? 세어카라도 손에 있겠다. 두 번째 제압기로 써야 되겠다. 근데 이거 말고 또 답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 없다. 어? 비폭탄 신성이라서 줄었네. 6호 줄었네. 테노는 손에 없고 제이스 준비가 아니라 끝났네. 많이 줄었네. 죽나? 분도 두 번까지 있잖아. 7 8 아 영사 포기. 불안을 죽이든 말든 죽는 거였네. 어둠의 문 버전은 스타트가 좋진 않은데?
벨트라닉스한테 내 테오타르도 손에 있었는데. 그래서 미다도 안 내고 참았는데, 그거 하려고. 벨트라닉스에서 억울하던데. 진짜 성기사인데? 근데 종류를 여러 가지 쓰더라고. 그래서 애매해. 멀리 건들고 가기가 템포로 집을지 방해로 집을지. 때려 죽여도 돌려야 되나? 돌 중간에. 빛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리. 놀로 변신 푼 다음에 뭐 어차피 공포고를 보니까 그냥 꿈꺼긴 하네요. 그래서 누적 중매 안 잡히게. 맹독정갈이면 그막 기계 쓰는 그 템포 형태는 아니겠네? 편하게 보내줄게요. 얼라이언스와 내 가족을 위하여. 할거 없으면 이거 해야 되지. 나와. 신 아저씨, 다 받았었나요? 아직 못쓴 친구? 경비 좋다. 빛이 힘을 주고 우리 싸운다. 그거 하면 3코. 왕가 비스품에도 3코인데 요거 때문에 경비가 진짜 애매하네. 못 때리고 한다는 게 진짜 별로네. 죽이는 거 같았나? 왕비 할때 이거 순차적으로 죽어야 돼서 이게 낫겠다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한 번에 쓸리는 것보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오죠. 시작했네. 간수 주세요. 미치광이라고 해도 아, 갑이 용서되진 않네. 신념이 나온 거 아닐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2분의 1 확률인데 간수가 아니라 대나였네.
얘 살면은 스캡스로 한 번 더 볼 수는 있거든. 카레를 쓴단 마인드? 시련 우리의 처음을 더 격렬하게 만들 뿐이에요. 아, 안 주는 거 봐. 역시 잘한다. 가능성 완벽하게 일봉. 남았네. 간수 나오기. 하나만 되겠어. 미안해. 덱 터트릴 수는 있네. 덱이래. 손대. 다음 턴에 대나 트릴 수도 된다는 말이야. 잔수가 한 턴 남았으니까 대나 트릴 수는 다음 턴에 나가야지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겠죠? 아, 이거 방해를 제대로 못했어. 법원의 명령 한 턴 기다렸다가 쓸 걸 그랬나? 이거 둘 다 들어올 때까지 나중에 좀. 저것 때문에 그거 들어가겠다. 김밥 아니면은 그거 1뎀 주는 거. 생업 1뎀. 미치광이라고 해도 무례한 게 고놈참 쓰대진 않네. 시간이 다 돼가요. 에너지를 두고 있구만. 어? 이러면 나도 기회가 있는데? 신념? 잘 되면 죽일 수 있나? 4 더하기 얘네 3씩 올라가니까 7? 7이면은 4뎀이잖아. 8뎀 9뎀 안 되긴 하네. 그러면 도시세를 가져가는 게 맞나? 어차피 못 죽일 거면. 근데 대나 때릴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되네. 평도시세? 아, 맞다. 아, 나 데나트리오스 쓴 게 아니지. 보내버리는 거였지. 도시세 보내야 되네. 하나 더 보내죠. 저건가 봐. 리노 잭슨은 아직 발동 못하잖아. 데나트리 아니 간수 쓰기 전에. 그러면 데나트리우스 보내는 게 맞긴 하다. 두 개 보냈다 그래도. 데나트리우스랑 아무튼 회복 관련된 건 다 보냈어. 뭐야? 생업 그것도 있나? 다리 자수? 오, 이걸 뽑아놨었구나. 하지만 정의의 심판이 먼저인 거를 알고 있네. 아, 잘해.
19일? 사실 18일 이번 턴에만 생각이었나 이게? 빙 마 마차? 마차? 빙덫은 의미 없고 정의의 심판 아니면 마차네. 다 죽일 거면 마차, 남길 거면 빙이네. 빙 안녕하세요. 내 상태 간수는 못 내겠다. 계속 압박을 받고 있어서. 모든 것은 빛 아래 평등합니다. 다 왔어? 까지 되나? 얘도 깨어나네. 정말이네. 무겁지 않네. 정말이네. 무겁지 않네. 시간이 다 돼가요. 손에 리노 간수 올라간 이거. 거대개수 집게. 이거는 신성 주문. 요거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네. 아 까비. 얘는 해적 보자. 오 모른다. 갑자기 풀렸네. 결과를 야 이겼다. 오씨 나 꽤 상황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트리플 보죠. 아키타입의 해적 도적이 잡히진 않네. 근데 승률순으로 정렬해도 아직 해적 도적은 안 보인다. 저까지 넘어가야 되나?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기를.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오 있다. 해적 비밀 도적 있다. 47.1%의 승률. 잠깐만요. 어그로 도적 생각 안, 어그로드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이빨 들고 가자. 아,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왔군. 이건 47%잖아. 이 덱은 그걸로 잡힌다고. 지금 이거 동전 쓰고 써놓는 게 좋아. 다음 턴에 그거 낼 수도 있어서. 화면에 옆에 문구 낼 수도 있어서 도정 영능 쓸 수 있게끔. 오아시스 학원 때려줄라나? 다음 턴에 이거 각 안 나오면 이거 쓰긴 할 건데
얘는 일단 죽을 때 여기서 요부터 때린 거는 그거 생각했나 보다. 복사하는 거. 마차류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이러면.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기다리지 않는. 에이씨, 안 때려주네. 마음가짐. 오, 잡았네. 방심 쓰자. 요거로 빠지긴 하는데 다음 턴에 미스콘덤이 내 생각이라 그래 이거 쓰는 게 낫겠다. 그 다음 거까지 생각하고. 자투리 호철이라도 쓸 때가 있죠. 이거부터 때려주면 안 되겠다. 아, 아파.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노란 번만 나와주면 편한데 어렵네. 정리가 제대로 안 돼. 해전은 부의문도는 없고 가난자가 지배하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좋네.
여왕님의 뜻을 받들어라. 승리가 아니면 저거네. 저걸 전사라고 받아들여야 되나? 아,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왔군. 30장이면은 템포드죠? 아, 이거는 그거네. 공연당한 건 아니겠죠? 정의심 막 고르죠. 저 그거잖아, 어떻게 갈방가를. 그래도 정의의 심판이 이 매치업에서 나쁘진 않지? 아니 좋지. 벨드 정리 용으로. 뭐냐 그 사기카드 그거 인양하면서 코스트 다 줄이는 그거 가 없네. 핀디 보내놓자. 정말 줄인 것 같아. 아직은 태워다를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맑은 샘물 먼저 써봅시다. 다음 턴에 크래퍼도 쓸 것 같은데 오늘도 쓰고. 그래, 내가 집어넣으려던 건 저 기빠존이었는데 지금 뽑았지. 다행히 핀리를 집어넣어놔서 한 턴에 같이 하는 플레이는 못하네. 크레바토가 쓰기 애매하네. 상대에게 난투 있는 것도 봤고. 중요한 건 테오타르네. 어, 레나탈 불꽃 별인 갖고 오죠. 크레바토랑 크레바토와랑 연계해서 나도 들어올 수도 있고. 잠깐 이건 어떻게 돼? 이건 적화수인이 때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되겠지? 비밀 안 빠지고. 역시 구워 게임. 오프인에 쓸 수 있는 게 나와서 다행이긴 하다. 수인을 안네 쟤는. 영리. 계속 애매하네. 크레바토가 내긴 해야 될 듯. 이번에는 수능의 언어 영역이 사라졌다고? 그건 뭔 소리야. 요즘 얘기를 믿을 수가 없네. 이제 드로우만 막으면 되겠는데? 레나탈이랑 아 드로우가 여기 있네. 근데 그게 문제네. 이런 얼음 보호막. 좋다. 적은
전질 안 쓸 것 같은데? 별이자. 찾아버렸구만. 저 코스트 다 주는 건데 기파 좀 써놔가지고 네 개 다 코스트 주는 거잖아. 알짜백인데 저거. 초코별임도 있나 보네. 이건 조금 아쉽다. 끝나겠는데 다음 턴에? 때려서? 이거 이번 턴에 절대 못 뚫지. 여기까지 있는데. 원래 이 매치업 좀 상성인데 이거 진짜 이기는데 방어도 탄탄하고 콤보도 너무 세가지고 이겨지네. 이거 살려면 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면 하면 안 되니까 또 어쩔 수가 없네. 상대가 이제 여유 있으니까 이런 거 고르자. 끝난 거 같지? 입니다. 님들 말한 해적 도적이 이거 맞음?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개인이 만들어서 많이 돌린 똥대가 아닌가? 이거는 맞아 이거? 아니죠. 올 초에 쓰던 건 아니지. 능력수가 들어갔으니까. 위증도 들어갔고 비밀 세트가 들어가서. 해보진 않을 거야. 대 구경만 해본 거지. 저는 지금 수상한 이방인을 중심으로 덱을 깎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눈 돌릴 틈이 없어. 이게 전질 쓰던 버전인데 이게 좀 통계가 좋게 나오네. 57% 나는 70까지 갔다가 저번 방송 때 연패 이렇게 빨간 줄 나와가지고 승률 깎였거든. 여기까진 좋다고. 그래도 54? 근데 이거 어둠의 문 쪽으로 내가 돌려보려고 하는 이유는 전질 쓰는 판은 이미 그 약간 좀 불리하다고 봐가지고 그 전에 리스폰 재료들 넣기 쉬운 거 잭팟이나 정찰 찾으려고 어둠의 문 쪽으로 한번 전향을 해봤거든. 아 인프 저주 흙이면은 돌 있어야 되지. 돌 교환성까진 좋아. 이거 잭팟만 들어오면은 엄청 좋은 패긴 하네. 어? 1턴을 쉬어?
궁금한 아닌가 보다. 충만해. 근데 좀 말리네, 근데. 안녕하세요. 돼지에 비해 이벤트업에서 되게 좋지. 발라놓을 걸 그랬나? 아, 발라놓을 걸. 어? 이거 인프저주기 아니라 그냥 잠깐만. 그냥 저주 흙이다. 여기까지 있는 거 보면은 저 광역기도 잔뜩 있을 거 아니야. 마블스네 해보셨나요, 선생님? 저 어제까지 시골에가 있었어가지고. 지금 한 4일 만에 손도 처음 봤어. 아 잠깐만. 어둠의 문으로 저거 뽑을 수도 있네. 다음 턴에 얘가 세 장을 쓸 것 같진 않네. 이거 그냥 쓰자. 이거랑 같이 써야 되는데 그냥 쓰자. 한 장. 면죄 의식을 시작하자. 쓰네. 끔찍하다요. 끔찍하다. 나 어떡해? 헐 나가줘야. 운 좋으면 다 피할 수 있는 건데 뭐. 뽑을 때 시전. 복사하는 거는 근데 하나인데 그냥 1드로라고 보면 돼. 해보자. 오, 잭판 이러면 또 돌아가도 되네. 아. 오! 초럭키. 게다가 이거라서 또 하수인만 빼올 수 있어. 초럭키. 하수인 되면은 테스 그레이맨으로 부수적인 피해 뽑아가지고 죽임. 별명을 뽑는데 저 녀석? 탈진 터져라. 아 아니구나. 탈진 들어오지 마.
크레바토아 너무 좋은데? 이겼는데? 연속으로 쭈쭈쭈 쭈쭈쭉쭉 나오지 않으니까. 시라케스? 자쿨만 아니면 되지 뭐. 이것도 고통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필드 못 지운다고 해서? 아 비디아나? 이거는 좀 쫄인데? 그러면 내 이거에 죽어요. 부수적인 피해로 끝나죠. 여기서 연속으로 연속 10뽑 막 이렇게 안 하는 이상 일단 살았잖아. 이게 이긴 거야. 그래 자 있습니다. 뿅뿅뿅 슬슬 승률 정상 페이스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거 1승 3패로 시작했잖아. 지금부터다. 마법사면은 델란트레스가 테오타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얘를 빼자. 마법사 어차피 그 30 뽑자일 거 아니야. 파란 5번 아니 파란 맥사를.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왔군. 아 도적이야. 미행당한 건 아니겠죠? 템포 도적한테 좋은 거? 아 이거밖에 없네. 아씨 이이슨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오! 나 이거는 그림자밖에 못 참아. 팔각뜨다니 아. 징벌하자. 근데 놀이 때리면은 3대 묶이고 살아가지고 징벌 있는 거 좋아요. 나중에 징벌 나와도 쓸만하고. 이런 거에 막힌 다음에 징벌 터진다? 좋지. 놀 낼 건가 보네. 공전 낙제 맛으로 포스 줄이려고 한 거거든. 여기다 그림 잡을 기 쓰고 싶었겠지? 하지만 죽었단다.
1승 내용물부터 차근차근 쌓아놓자고. 어둠의 문 주입 둘 꼭 시킬 필요 없어요. 초반에 말릴 때 풀어나가기 용으로 계속 이렇게 쓰는 거예요. 후반에 잡히면은 최강 내려고 이런 거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아, 밀스푼까지 잡혔어. 이러면 마나 마킹업도 쓸 수 있지. 다 써놨으니까. 비밀 두 개랑 산속의 곰. 여기서는 욕심 부려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부리지 말까? 부리지 말자. 가드 단단하게 해놓고서는 잭팟 써야지. 이승까지 써놔서 다음 턴 비밀까지 고른 다음에 쓰는 거라 되게 안정적이다 지금. 평범하다면 지금이 원래 야랄 할 턴인데 전질 써놨고 활성화 돼 있고 마나 6이나 있고 아 이걸 미루네. 오히려 좋아. 하나 터진다 상대. 그리고 마차? 마차 의미 있나? 그래도 하자. 좋은 거니까. 이거부터 하고 5만화 그게 안 나왔으면 여기서 법사 비밀 하나 더 보고. 아 이거는 긴급 기동이네. 자, 뼈가시 끊겨서 이거 못 잡는다. 잡으려면 갈치나 기습이나 이빨? 아, 좀 많네. 아, 나이스. 긴급기동 생각 안 했어? 어, 안 되겠다. 근데 이거 속기사 완전 답이 있네. 하지만 이러면은 뼈가시를 다 썼기 때문에 드라카가 이번 턴에 못 나와. 약한데? 어차피 도발도 하나 있고. 여기서는 선택지가 좀 있다. 그래도 잭팟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밀스푼 더미를 찾아도 되는데 그거 좀 확률이 좀 낮다. 정찰부터 써보자. 그럼 사바나 초능력자. 초능력자 이러면은 이거 다 써볼 수 있네. 이렇게 하죠. 아니 도발이 끝이 없는데. 어쩜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지? 태포도적은 타이밍 한번 놓치면은 힘이 너무 약해져. 비밀이 참 도움이 되네. 역시 아닌가? 곰이 주인공이었나? 어? 정찰 두 장 잡혔는데? 상대는 기뢰도죠? 아니면 미라클도죠? 둘 중 하나. 정찰 좋죠? 정찰 두 개 들고 갑시다. 이빨까지? 상대가
그거 보석 답던 걸래? 손님을 데려왔군. 그거 되면은 이걸로 발견 한번 할 수 있네. 만화 분배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동전 쓰고 1선부터 썼어요. 얘를 바로 앉는 건, 아 이건 이러면 미라클이네. 이거 이 있음을 먼저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 안 나왔고 유천거부? 유천거부 괜찮겠다. 그림자 밝기 안 나오나? 저거 하수인 몇 마리 잡아먹으면 진짜 밥이긴 한데. 일단은 안 나와도 될게요. 초반에는 이거 잡기 힘드니까 그냥. 드라카 먹은 거 좋다. 야 이거 그 밥 있었으면, 그 밥 있었으면 이제 그냥 끝인데. 그냥 끝은 아니긴 하다. 이거 있어. 드라카 먹은 거 좋다.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길을 쓰고 잡겠지. 아쉽네. 코도 곰. 코도 곰. 코도 곰. 지금 낼 수 있는 코도냐? 다음 턴에 낼 수 있는 곰이냐? 곰이 너무 좋아. 유천거부 걸어놓고 곰 내자. 빙더 생각하겠죠? 양분 거면 일단. 아 세팅해놓는다. 하지만 도발이라는 거. 상대 동전 플레이, 동전 받아진 게 없는데? 지금 나오면 어떡하니. 상호가 안 나와가지고 아직 비밀스러운 정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뼈가시를 다 써버린다? 이번 턴에 드라카 내겠다는 건가? 뭐 이런 걸 써? 아프지? 나 너 때려 죽인다. 아 근데 나도 아프긴 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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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키트도적스러운데? 그거네? 8, 11, 12. 1 모자라네? 어? 채워졌다. 한번 가볼까? 유천거부로 이겼네? 유천거부 6댐 박아줘가지고 딱겜 나왔네? 이거 아니었어도 뭐 한 턴 버티고 크레버터랑 딜카드로 이겼을 것 같긴 한데. 저거 드루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덱짠 거지? 궁금하긴 한데. 에드윈에 맞춘 건가? 아라나! 그 상대는 말퓨리온! 세나리오스님께서 날 승리로 이끄시리라. 저 혼자서 제 사람들을 지키겠어. 저런 구상이면 에드윈 쓰는 게 맞긴 한데. 위증은 내가 후턴일 때는 들고 갈 만해. 게다가 상대가 드루이드라서 육성 같은 거 막아볼 수도 있어. 보아하니 짱 맞지? 걸려.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왔군.
아까는 어그로 만났는데 이번엔 아니네. 도적 같은데? 황금이 아닌데 노루가? 도적일 수도. 사실 템포 올리려면은 지금 동전 낚시의 맛 해가지고 이거 1코로 만들어 놓고서는 위증 쓰는 게 제일 낫긴 한데 그렇게 하죠. 상대 정체를 몰라가지고 확실하게 이거는 도적 카드를 갖고 와야 되는데 낚시의 맛 갖고 오자. 부족합니다. 맞다. 어? 노루네? 뭐지? 이거 그걸 수 있겠나?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지역 사람들 그걸로. 아차 너무 좋아요. 냄새 맡았대. 잡아줄 필요 있나? 근데 상대가 주입 더 잘하니까 손에 없는 거 주입시키는 거, 이게 주입 카드면은 좀 불리하니까 이렇게 하자. 살부를 써? 어째서? 이행당한 건 아니겠죠? 이번에는 얼더. 냄새 맡았지. 가벼운 거 빠졌지? 아씨! 아 오른쪽에서 뽑았어. 화나네. 아 육성 못쓰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어? 없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지금 페어타를 낼 필요가 있는가? 한 턴만 더 밀어보자. 여기서 법사비를 뽑고 얘를 바꿔야지. 뭐 대나든 이렇게 포식자든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지금 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그거밖에 없어. 토피어. 아 그 이거 확인했으면 토피어 되겠네. 아 이거 쓸 걸 그랬나? 아 없네요. 다행이다. 주인만 오지게 하고 있네. 근데 이번 턴에 이거 써야죠. 이번 턴에는 쓸 거야. 그 놈. 아이고 씨, 동일별로 있네. 뭘 가져와야 돼? 아, 다 싫은데. 아! 은폐 장막이랑 마음가짐 버려? 이빨을 버릴까? 이빨 버리자. 이빨 여기 또 있네. 근데 지금 타수인이 모자른 거라 뭐 갖고 와야 될 것 같거든. 애끼 이 사람아. 이러면 얘 하나 더 있잖아. 아 짜증나네. 아 스캡스 뺏겼어. 잭팟은 뺏기면 안 돼. 하나 더 있는 게 소름이네. 근데 이거 나한테 줘도 되는 건가? 상관없나 상대 입장에서? 다시 뺏을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아, 내가 스캡스가 없어가지고 이거 동시에 못하는 게 좀 아쉽네. 얘가 오니시아 잡을 수 있어가지고 좋거든. 카드 많이 안 쓰고 이 상황 해야 되는데. 얘 쓰거나 이거 쓰거나 하는데. 얘는 갖고 있거나 돌리면 손해볼 것 같지. 돌려봐. 이거 하나 쓰자. 오닉샵 쓰기 좋게끔. 오닉샵 내가 먹어야지 먼저. 옆에서 생각해. 미치광이라고 해도 물의 안개 용서되진 않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뭐 가져왔어? 아, 데나트리우스랑 그 전에 어둠의 문이었나? 어둠의 문을 왜 가져갔대? 이런 건 아니지. 그럼 손에 있는 게 어둠의 문, 데나트리우스, 이빨, 오닉시아. 이것만 모르는 카드네. 대나 오닉시아. 그건 이걸로 잡으면 되고. 허. 그 밥 안 나오나? 한 번만 돌려보자. 안 나왔네. 오닉시아 사망. 근데 데나트리우스가 살아있어서 막 좋은 건 아니다. 보시다시피 제 의뢰인. 나한테도 쓸 수 있네요. 개 좋다 이거. 데나트리우스 못 먹은 게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쟨 데나트리우스 두 개잖아. 내 거랑 지 거. 얘 이러고서는 단물 빠지면은 또 변신할 거잖아 쟤. 거프로 열받네. 전선대 짓으라고?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위험하지 않은가? 전선대체 내가 얻을 게 없어. 쓰자 이거. 상대 데나트리스 말고 센 거 없는데. 아 근데 이거 지금 꼬시는 거긴 한데 상대가. 할 게 없어. 진짜 할 게 없어. 이거 먹고 얘 먹히면은 그때 어둠의 문 써서 리스쿰 더미를 찾든지 해봐야 되겠다. 고점 플레이 해야 되네. 별 수 없다. 없었네. 손에 없네. 어둠 속에서 나오지 마. 어? 별? 그림자 밝기? 지금은 아닌데? 뭐라 써놔야 돼. 아 진짜 할 게 없네. 주도권이 없어 지금. 저거 아까 얼음도 당했더네. 얘 빨리 죽는 거 나쁘지 않아요.
살려놓네. 그 법 쓴다. 아씨, 그렇게 없어. 저 일부러 이거 주입 안 시키려고 그러나? 설마? 그럼 좀 머리 좋은데? 알 리가 없는데 근데 이거는. 이런 거야? 아니 근데 얘네로 얻을 이득이 그냥 빵인 것 같아. 나는 빵이야. 호수입자 이래서였구만. 저 근데 뭔 덱이야? 아 이거 주입 또 안 됐네 이러면. 내 꼴 그랬네. 얘는 죽겠지 했는데 그냥 써야겠다. 그냥 여기서 나오는 전화마수인 좋은 거 있으면 그걸 급 앞에서 손으로 가져오는 거. 어? 너무 아픈데? 다리 안 나온 거 좀 너무 아쉽다. 아 아니구나. 방어력 10 있구나. 살았네. 전 주인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시간이다. 그러게요. 프레버터가 일찍 나왔으면은 간수까지는 데려갔을 텐데. 들어오 안 주고 간수 데려가는 쪽으로 했을 텐데. 주문 주문 이거 주문 나오고 급업 해놓은 거라서 만화 여유는 좀 되는데. 나왔다. 일단 여기서 그거 거대기에서 안 나왔네. 급업 없어가지고 이제 핵세는 딱히 의미는 없을 듯. 거대기에서 아니면 어차피 죽는 거 매한가지라. 아니 거대 지느러미 없으면 죽는 거 똑같으니까. 4만화, 7만화, 이건 어떨까? 9만화, 10만화. 아 같이 낼 수 있는 건 요 라인이네. 그래도 몰라. 우리가 일어설 때다. 그러면 졌네. 얘만 공격해도 끝나니까. 게다가 소피어 떠났고. 96등? 아 너무 좋은 걸 많이 뺏겼어. 데나랑 스캡스. 구성이 토피어 쓰기 좀 좋은 구성이다. 이거는 아로시 그 상대는 스랄 도움 해머를 위하여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스랄은 만난 적이 없는데 거의. 사실 스랄 아주 가끔. 아 뭐야 이거 밀폐 듀오. 나올 거면 테오타르랑 같이 나와. 너네네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왔군.
꼬레 금칠에 전설 딱지 달고 있는 거 이거 날개 꿀샷. 아무튼 영능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가면의 지휘관을 내거나 위증을 쓰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되겠다. 지휘관 내자. 보이는 모습을 항상 믿을 수만 없지.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 편하긴 하겠다. 근데 사쿠라인 지금 발견해놔야 되지. 이러기야? 그 낙장을 보여줘. 낚시에 맞을 생각이었는데 사쿠라인 발견해놓고. 이 플레이로 봐서는 손에 놀은 없네요. 놀 때문에 나 이거 풍금 같은 거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그냥 영능이랑 위스 파서 위스 드려. 가진 패 치고는 무난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4턴? 아직까지는 무난. 아. 저기 무탄 올 수 있으면 위험하다. 얘 내면 안 되네. 오, 나이스. 이게 뭐야? 마시가 없네. 전부다. 아, 나가가 있는 데긴 한데 구리다 좀. 네, 밀수품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아, 그래도 이거 구리네. 이것도 구리고. 이거 고르자. 에헤이. 이러기야. 맛 들을 게 없어. 나이스! 필드가 맛있다. 근데 야, 이거 크레마토 생각 안 하나? 지금 무타누스가 없다는 거겠죠? 여기 아 좋아. 잡아야지. 얘 쓸 수 있네. 나가 없이 내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씁시다. 테어터르로 레나타를 바꿔먹기 되긴 하네. 하고 싶긴 한데. 씹어 먹을 뼈가 많네. 진화도 없으면서. 징벌? 얼보보다 징벌이 나을 것 같지 지금? 이건 변신합니다. 소중한 현장답사에. 아,
이러면 상대 변신 턴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변신해라 너도 있으면. 거기 이쁘긴 해 지금 광역이 돼. 없네. 눈사태다. 오랜만에 본다. 미치광이라고 해도 무례한 게 용서되진 않네. 다 너무 무섭긴 한데. 테스가 안 빠졌으면, 아니 스캡스가 안 빠졌으면 앵무새 갖고 오는 것도 괜찮았는데 빠져가지고. 빨리 내야지 이거. 상대가 훔치기 전에 이거 빨리 내야 되겠다. 아니지, 훔치는 게 아니라 되찾기 전에. 아, 내 마인드가 좀 잘못됐네. 요거 두 개 이렇게 쓰면 돼. 많아도 되잖아. 뿅. 오! 아, 이걸 사라? 방어도 이 아깝네. 오씨, 잡힌다. 내가 은근히 좀 맛이 없거든 이거? 리스품이? 그렇지 않나? 별로 쓴거 없어. 일단 아즈샤라를 뽑아. 안 나왔네. 이행당한 건 아니겠지? 아즈샤라의 선물? 맞춰볼 생각이었는데? 얘랑 같이 내자. 맞춰는 그러면.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바쁘게 해봐 일단. 룬생인 곳을 보고 생각해야겠어. 어, 진짜 위험한데? 내려오는 아니야. 너무 아픈데? 20 데미지. 있었네 또. 하지만 여기 당신과 손님은 에반데? 혹시 에반데 이거? 나가를 내면 반복합니다. 두 장 뽑을 수 있네. 그딴 거보다 일단 이거다.
신성화 영혼. 물을 흐려보자고. 아, 물수품. 여기 아직 물수품 남아 있다. 여기까지 가보네. 아, 까비. 앵무새가 두 개일 줄은 몰랐네. 전력질주 쓸 때보다 어둠의 문 쓰니까 미수품 내용물은 더 잘 채워지는 느낌은 있긴 한데 뼈가시가 가끔 아쉽달까. 만가 뼈가시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져가지고. 물론 해소문은 빠르지만. 그래서 전력질주랑 매칭이 됐던 카드기도 해. 근데 그거는 그 덱은 말렸을 때 말렸을 때가 너무 구려가지고 전질이 한 장이니까 불확실하고 드로우 카드가 한쪽에만 집중돼 있어가지고 편차가 커서 뽑을 때랑 없을 때랑 어쩌면 제장이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여기서 하수인이나 하수인 같은 거 빼고 전력 질주 한 장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 흥마면은 데나트리우스? 아니 거기까지 가지 마. 그 전에 제압하자. 커틀러스 두 개. 근데 화염인프로 시작하면은 바로 깨야 돼. 어 도장 미러전이었네. 오 나이스. 악사야 상태일 때 잭팟이 가장 맛있답니다. 일단 헛짓거리 하지 말고 바로 이거 쓸게요. 어 근데 주문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높은 확률이긴 한데 욕심 부려? 어 큰일 날 뻔. 바알피 오랜만이네. 이건 도발이라서 일단 괜찮긴 하다. 죽으면은 어둠의 몸 활성화되고 좋네. 근데 이게 그 템포 도적할 때 교환비 자체는 안 좋긴 해. 속공 3 3속공이랑 4속공 둘 다 있어가지고 골고루 때리면 돼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 이번 턴에는 그냥 준비만 해놓네. 네, 많다. 아 숨겨놨나? 때리잖아. 물을 흐려보자고. 한번 가보자. 이것도 막아봐. 필사 쓰려면 이거 다음 턴에 내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어차피 안 때릴 건데 왜 미리 냈을까? 버리라서 병치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뼈가시. 전질
정도가 있나요? 설마 맘과 뼈가시가 한... 더 있나? 제발 천천히 말하세요. 요거부터 썼어. 마음가짐 넣으면 맘과 이빨 해보면 돼. 요거부터가 맞아. 폭탄 좋긴 한데 아 들 아 근데 이게 심플하게 좋기도 해. 방어도가 조금 어려운데 선택지가 정말 많아. 방울이냐 비폭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방울이면은 살짝 명치 때려도 됐고 비폭이니까 안전하게. 진짜 그건 좀 이러면 다음 턴 해야겠다는 거네. 또 뭘 뺏어야지 울까? 아, 좀 애매하네. 근데 제 속공 하수인 이제 속기사밖에 없네. 보이는 모습을 항상 믿을 수만은 없지. 이거 템포는 크레바토한데? 가자 이걸로. 피도 얼마 안 남았고. 사실 드라카 뺏는 게 제일 마음에 들긴 한데 이거 죽으면 이기고. 3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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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딜 얘로 뺏어가지고 찌르기나 이빨 뺏어가지고 쓰면 되겠다. 오케이 그렇게 가자. 안녕하세요. 드루이드 상대로 테오타르. 후턴일 때는 들고 갈 수는 있는데 들고 가자. 들고 가야지. 잠깐만 근데 상대가 어그로 드루라면? 아 또 머리가 아파지네. 어그로 드루 생각해서 테오타르 버리자. 범용성 있는 카드만 들고 가자고. 여기서 마차 뽑으면 되는 일이니까. 진짜 어그로 들었네. 30장이면 어그로 들어 아니면 도적이죠. 어그로 들어. 동전? 동전 쓰고 이거 잡는다? 정찰을 쓰자.
3코짜리? 1코짜리 돼. 교환비는 좋아.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다음 턴에 영능을 쓸 수 있는 점이죠. 이쯤은 이 매치업에서는 좀 별로 같네. 정의의 심판? 얼음덫? 아, 얼덫 일단 골라놓자. 이번 그 4턴에 무리의 분노 맞긴 해야 돼가지고. 다행인 건 이거 그 히드라 그거 안 나온 게 진짜 다행이네. 이거 드로우 보겠는데? 아니네. 드로우는 이걸로 보면 된다.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지금 여기다가 3 추가한 거는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빨. 그 밥이야? 뭐 이렇게 내면 좋은 점은 하나 이제 하나 밀수품 썼을 때. 아이 답답하네 이거. 얘네 없으니까 이빨이랑 놀. 어그로드로 매치업은 맨날 극과 극이야. 한번 막으면 너무 쉽게 이기고 못 막으면 그냥 맞다 끝나고. 난투 나왔네. 기대해봄직. 폭도 생각한다 이러면 아니라는 거 알고 먹어 때리기. 근데 이번 턴에 버프가 안 들어갔네. 그러면 하수인 뿔리기로 갈 텐데 난투를 피할 수 없죠. 쉣. 이뎀 더 맞는다. 무슨 일이죠? 여기서 얘가 살아야 되는데. 속임술사까지 내고 한다? 그러면 미래가 없을 것 같다. 이건 일단 난투 돌리고 다음 턴에 잭팟 하고 소용출사 해야 될 때. 일단 죽진 않죠? 20? 나쁘지 않나? 이건 안 돼? 홀스에 맞서서 각 기가 막히게 피하는 거 보소. 도발? 하나. 아, 안 된다 이건. 여기서 죽으면 죽는데. 근데 하체 출격이 나왔으려나. 속공 나오면 하나는 자를 수 있는데 이거 위험한데? 저거 갈퀴창 날이라. 저게 막 수동변 묻어든 준거 이런 주문 있으면은 딜 팍 튀거든? 1,2,3,4,5,6,7,8,9 네. 아 이거 악수다. 오줌 맞다는 게.
아시다시피 제의 레인. 팀목이면 더가 아픈데? 아 이거 개체수를 내가 줄일 수가 없네. 일단 도발을 찾아보자. 어둠의 문으로 불스프 얕은 물에선 일단 살아 있어요. 아직은 한 턴. 근데 한 턴인데? 아, 졌잖아 이러면. 흑매우기여도 죽고 자연사도 죽고. 아 오즈마트 괜히 골랐네. 아까 그 턴에 저거 썼으면 괜찮았겠다. 오즈마트 턴에. 근데 이게 도발이 좀 많아가지고 태고의 비령도 있고 그 악마도 있고. 악마가 제일 좋지. 승기사 성기자 잡으려면은 그거 해야 되는데. 간수 커트 드로우 좀 중요하겠다. 손에 있는 걸로는 안 될 것 같네. 그리고 이거 흑마인 상태로 하면은 법사 비밀 안 나올 수도 있긴 함. 도적 거, 사냥꾼 거, 성기사 거 이렇게 넣으면 단신 풀고 하고 싶거든. 단신 풀시다. 법사 비밀이 중요한 거니까. 냄새 맡았지. 10턴에 이거 내주면 좋아하겠네. 입가심으로 뭘 그릴까요? 뭐야? 원래 쓰던 카드였나? 좀 헷갈리네. 진 아저씨, 다 컸었나요? 아직 못 쓴 친구? 좋은 거 막았다 그래도. 타우타르. 어맛. 아 애매하다. 정확히 뭔지 몰라가지고. 스캡스를 주죠. 아니 송인출사를. 빛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리. 미치광이라고 해도 물의 안개 용서되진 않네. 뭐가 저건 거야? 빔. 아 간수 보호하려고 저거 가져갔네. 간수 보호할 목적으로.
아자라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상대가 평등이 있었어가지고. 아, 광기평도 둘 다 있었구나. 개체수 줄이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좋겠다. 굉장히 쓰네요. 빛이 당신을 인도합니다. 인양 먼저 안 한 이유가 있냐고? 딱히 지금 골라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면은 인양을 나중에 하는 게 낫죠. 지금 뽑을 거 해놓고서는 먼저 들어봐서 이거에 따라서 인양을 결정할 수가 있잖아. 이번 턴에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인양을 나중에 하는 게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선택지가 정말 많아. 아, 이거 좀 어렵다 근데. 택다 흘려달까? 이콘 보면은 잡아먹을 수 있네? 간수 데나트리우스 나와도 지느러미 스캡스로 올리고 간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먹을 수 있네? 근데 아직 법원 명령을 못 써가지고 타이밍은 좀 늦긴 하는데. 아, 이거 진짜 느려가지고 그냥 템포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이 된다. 지금 먹자. 공짜니까 폭룬 고르고요. 지금 먹는 게 낫겠다. 먹고 올려. 한 번씩 더 쓰자고 얘네들. 그림 잡을 게 아직 한 장도 안 써가지고 같이 있다. 같이 있어. 네가 승리했고 전투는 끝났다. 혹시 성기사 해보신 분? 저거 저때까지 법원 명령 못 뽑으면은 템포 밀려서 어려워서 나가는 건가? 아니면 거대 지느러미 때문에 나가는 건가? 둘 다겠지? 상대 좀 불쌍하다. 간수 지키려고 아까 그 도굴꾼까지 테오타르로 자기는 못 쓰는 도굴꾼까지 가져가면서 견제했는데. 오늘 승률이 7승 6패 무난하구만. 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제까지 반일을 하고 와가지고 허벅지가 꼭 유격 훈련하고 유격 이튿날 딱 그 느낌. 방송 맨날 하시나요? 맨날은 아니고요. 원래는 일요일하고 수요일 이렇게 쉬는데 그냥 제 의미대로 해요. 사실 보통은 월화목금. 아니, 월화목금토. 저번 주에는 시골에 다녀오느냐고 이틀밖에 방송 못했고. 선턴이면 테오타르 안 들고 가지. 육성도 못 먹는 거. 동전 육성 못 막아. 40장. 손님을 데려왔군. 고아하니 손님을 데려왔군. 부수적인 피해 못 가져오는 건 조금 아쉬운데. 이거부터 쓸까? 그러자. 이방인이 나왔네. 어차피 양꾼 비밀 필요 없잖아. 여기 필요한 건 법사 비밀. 마음에는 안 드네. 재밌어요 그거 쓰네? 내가 근데 제가 마블이랑
그 뭐라고 하지? 마블 DC? 그런 거 좀 안 좋아해서 영화를 아예 안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혀 그 흥미가 안 생겨. 솔직히 말하면 영화도 안 보는데 뭐 뭘 알아야. 아이언맨도 보다가 잤어요. 이것도 자의로 본 것도 아니야. 친구가 하도 보자고 해가지고 친구네 집 놀러 갔다가 걔가 보라고 해가지고 보긴 했는데 보다 잤어. 그것도 아이언맨 4였나? 3였나? 뭐 아무튼 그게 제일 재밌다며. 그거 보다 잤어 나는. 발각되다니. 어? 이러면은 가기 이쁜데요? 아 아니네. 뭐라고? 고맙습니다. 센 걸로 때려주시니. 1이 제일 재밌는 거야? 내가 본 건 아마 3일 거야, 아마 3. 이러면 무조건 발뽕하겠네. 아, 비늘 있네. 만약에 테오타라가 나올 거면 지금 타이밍이 좋은데. 쟤 드로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적 같은 놈이야. 그거만 뺏으면 되는데.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빙하작용. 천천히. 좋은 거 나왔다 그래도. 예? 아, 얘 이거는 전혀 예상도 안 되고. 예상해야 되겠지. 네. 템포. 내게 어떤 재주가 있는지 넌 꿈에도 모를 거. 얼어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얘한테 빠지는 게 좀 그렇긴 하네. 이게. 자, 무슨 수를 써도 얘 그림자 밝기로 갖고 오고 싶은데. 어둠의 문에서 안 나오면 낚시해마까지 써보고 다른 행동 해야 되겠다. 쟤도 없네, 근데? 뭐가 없어? 기적 같은 성장 없어? 있네. 그냥 선. 미리 한 것 뿐이었네. 할 수 있는 톡. 복사의 복사? 하하. 나왔다. 여기까지 맞아? 여기서 1코 라인 뭐.. 어 그래 이거 뭘 하든 마찬가지긴 하네. 반갑습니다. 헥터스크는 포식자 생각해서 배치도 약간 이쁘게 되긴 했는데 그게 있네. 얘 안 죽여? 아 진짜 비호감으로 하네. 맞지 얘? 이렇게 해야지. 어차피 얘가 때리면 다 죽어. 어, 잘하네.
아씨 맛 없네. 1뎀이냐 빙결 골라놓자. 요정도? 예로는 밀수품 갖고 오고 싶네요. 비밀 조작 괜찮냐고요? 잭팟에 비밀 섞은 건 괜찮아요. 이렇게 수상한 이방인 쓰는 걸 추천합니다. 정의의 심판에도 이거 어떻게든 나올 것 같은데. 마차 걸자. 상대 가벼운 것도 많이 썼고. 밀수품? 아 까비. 니가 나오는 게 낫겠네. 얘는 날리고 이거 얼리는 게 좋지. 까비. 얘 타이밍 잴 건 없는데. 그냥 타이밍 날 때 하는 게 테오타르처럼 완전 핵심은 아니야. 타이밍 나면 그냥 되면 돼요. 인도 막은 건가? 하나 보다르네. 잠시만. 이게 바꾸려면 이빨을 주긴 해야 되거든? 이빨 각 안 나올 것 같긴 하니까 그냥 이빨 주자. 두 개 보내는 게 낫겠다. 얘를 뽑습니다를 보내고 데나트리스를 갖고 오자. 이것도 낫잖아. 여왕에게 고개를 조아려라. 트리스 되겠지. 뺏길 거 생각을 아예 안 하네. 비밀 건지 한참 된 거라서.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죽음만 있으면 돼. 전함이 발동 안 해요. 발동을 안 해. 그 봐. 오, 이거는 이게 맞는데? 둘 다 써야지. 커틀라스 같은 거 주는 게 나으려나? 소멸술사보다 기적 같은 성장 하나 빠져서 이거 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주자. 아? 하.
만큼 아 뭐 뺏었네 이거. 그냥 첫 번째 기회 왔을 때 뺏었어야 됐네. 다시는 손에 안 잡혀주는데. 그렇긴 하네요. 끝내주는 전화 없니? 모구르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 너무 없어서. 신분 맞을 텐데. 그러네. 성장. 안 쓰네. 거기에 만화 분배가 안 보여서. 해전은 그란에 더 집중을 하는 모습. 다른 들어보고 쓰고. 얘네 좀 떨어뜨려 놓는 게 낫겠지, 놀로? 한번 가볼까? 자투리 고철이라도 쓸 때가 있죠. 와, 이렇게까지 됐는데 서로 나온 거 없이 완전히 뽑았네. 나 이거 맨 아래 쓸만한 거 없어가지고 인양은 보는데 마지막에 힘 먹긴 했는데 별 상관없죠. 찾고야 말겠어. 죽어라. 긴급기동 오아시스 하군. 짜증나는 건 이거긴 해. 오, 얘가 있었네. 정면으로 맞서라. 무슨 맞았지? 한번 가볼까? 압박을 넣어줍시다. 어차피 대나 쓸 거잖아. 쟤 불안 뺏겨가지고 그래도 대나가 엄청 강력하진 않나? 오아시스는 발동을 하네 결국. 대나 이번 손에 안 나면 살 자신이 있나? 나 대나 드릴 수 나도 있다. 하수인도 늘어났고. 왜 저걸 때렸지? 이거 두 대 때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아, 비전 출사 또 있다 얘. 내가 하니까 쉬워 보이지. 14대 모잘라. 아,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걔를 막을 수가 없네. 베나트리스를. 큰일 났네. 선택지가 정말 많아. 이거 변신해야 되는 게 나을까? 이거 있어도? 일체력 다리 다 빠지지 않았어? 복수도 다 냈고 걔 얘 한우의 드레이드도 다 냈고. 한번 가볼까? 변신하는 게 낫겠어.
생각은 무조건 낙수일 것 같아. 비늘 때문에 또 돌아간 다시. 제 대기 어디로 간 거죠? 안돼. 나의 죽이려 했던 놈. 실사. 민놈들은 사랑과 불탈 빔 그리고 죽음. 택도 없네. 안돼. 나의 죽이려 했던 놈. 하지만 잠복들이 다 죽어서 얘가 명치 때리면 그게 되네. 비네. 이거 안 때릴라나? 여기까지 온 게 신기하긴 하다. 이러면 얘 죽어야 되는데. 아, 이거 보시다시피 제의 레인은 와. 여기까지 잡으네. 이게 마지막이긴 한데 더 없지 이제. 남은 게 뭐야? 풍요로 비전술사. 여기서 나온 거는 도장 안 된 게 뭐였지? 정신자극이네. 이제 저기 끝이었네. 전판은 내가 잭팟을 썼던가? 썼다. 썼는데 다 사진 까는 거밖에 안 나왔다. 그거 빙하랑 성기사 오우도발하는 거. 이 사람 멧돼지 사제거든. 티란데. 그대의 길이 그대를 이곳으로 인도했군요. 저 혼자서 제 사람들을 지키겠어요. 해볼까? 위증 위증 위증. 멧돼지 사제라서 최대한 상대의 손패 건드는 쪽으로. 아,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와. 마법 차단이랑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위증 때리고. 다음 턴에도 위증해야 되나? 이승 마법 차단. 폭로는 좀 별로야. 멧돼지가 죽을 수 있어서. 아닌 척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그냥 법사포 골라야 돼. 어차피 다 의미 없어. 이거 얼음 보호막이 있으면은 여기 얼음 보호막 안 뜨나? 어? 그러면 결국 이거 3개 다 갖고 간 거 괜찮은 거 아닌가? 어, 용감한데. 미행당한 건 아니겠죠? 아씨, 내 걸어. 아씨, 왜 세 개나 봤는데 왜 안 나와? 마법 차단 이스 여섯 개 중에 세 개 봤는데 아쉬운데. 다친 사람 있나요? 오케이. 어? 또 나왔네. 미행당한 건 아니겠죠? 아씨, 이번엔 엄청 비포 못 쓰네. 오이. 어이없음. 안 때릴래. 성직자가 너프된 게 아니고요. 상황 역전에서 이거 광기의 화염술사랑 체력 바뀌어가지고
13에서 1, 2 된 거죠. 아니면 신녀일 수도 있고. 비밀 때문에 상당히 이것저것 던져보는 플레이 하네. 별들은 어떤 지식을 품고 있을까? 때리. 얘랑 바뀐 거 맞았네. 이거 나루의 선물이 두 장인가 보네. 드루 세 장 이렇게 보려고. 내가 계속 병치 안 때려주니까 그냥 이렇게. 이거 영 영부 비밀인데. 아니다, 이제 때려야 돼. 이제 때려야 돼. 아, 깜빡했네. 나루의 선물 다 빠졌고 자이렐라 빠져가지고 이제 때려도 되는데. 습관이야, 습관. 아, 근데 이번 턴에 때렸잖아. 명치만 안 때렸을 뿐이지 얘네 다 움직이긴 했어. 이제부터 때립시다. 에르라 빠져서 이거 한번 못 가보는데. 뭐 이거 비밀은 들키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가병치 때리죠. 이거 폭론이 지금 괜찮아. 멧돼지 지금 손에 없으면은 광기하면 주사 두 번째 거 막아줄 수 있어서. 신녀랑. 아, 신녀는 의미가 없긴 하다. 전화 없는 거. 멧돼지 있던데. 땜. 수영된 안심 때문에 명치 못 때리고. 오아시, 하순이 때리면 오아시스 학원 발동해가지고, 무기 들었을 때 못 때리고. 동시에, 그게 돼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때리는 게 상대 입장에선 제일 나을 거야. 때리면은 오히려 안 돼. 신녀? 여왕님에게 어울리는 원단입니다. 또, 잘하는데? 근데 진짜? 다음 광기는 막을 수 있다. 근데 얘한테 그 법 쓰는 걸로. 잘 보고 배워라. 내게 어떤 재주가 있는지 난 꿈에도 모를 거야. 한번 가볼까? 하수인이 광기밖에 안 남았잖아, 상대. 컷. 그러면 포식이랑 불멸의 부적 두 개 다 나오기 전까지는 못하긴 하겠네. 해도 이거 필드도 정리돼야 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울 듯. 우리가 사랑하는 버티기로 가는 거지 이거는. 이번 턴에 안 되니까 한 장 더 보려고. 그러네? 포식도 하나 빠져가지고. 아, 아니다. 상관없어. 두 개? 아, 이게 좀 판단이 어렵네. 포식이 하나 빠졌다?
그럼 이거 싹 다 잡은 다음에 포식할 거를 멧돼지한테밖에 할 수 없게 하면 되나? 그러면 근데 내 하수인도 안 나와 있어야 되네. 그게 별로네. 선택지가 정말 많아. 잘 보고 배워라. 오래된 방치를 하자. 어디 있어? 헬 있어. 한번 가볼까? 뭔가 나왔다. 다 했다. 황은 안 되지? 제가 이거 필드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라. 얼마 없어요. 두 마리, 세 마리. 조건 되긴 했는데. 근데 얘가 필드 정리를 못하는 게 문제지. 자이렐라 빠지고 광기의 암술사는 폭룬에 컷 당할 테니까. 이긴 거 같은데? 이겼잖아. 포식스를 한다. 걸리면 땡인데. 나루의 파편까지 써야죠. 있잖아, 두 장 다. 광기의 현출사랑 나루의 파편 두 장 남은 거 아닌가? 네. 나루의 빛을 위하여. 하네. 이 전투는 당신 승리예요. 비밀이 좋은 게 나온 건 아니거든? 그런데 상대가 섀도우 복싱 하다가 좀 많이 플레이가 어그러진 느낌인지? 안녕하세요. 타입이 두 개라.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이렇게 두 개만 들고 가자. 카틀라스랑 진짜. 유튜브도 하시나요? 유튜브. 고아하니. 고아하니. 네, 유튜브 합니다. 근데 왜 명령을 안 듣지? 짝퉁이 다시. 표 유튜브. 아, 여기가 제 채널 주소예요. 자투리 호철이라도 쓸 때가 있죠. 만관부 어둠 없이는 빛을 조절할 수 없죠. 벌써 약을 뺏을 수 없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까지. 요거는 여기서 아즈샤를 뽑고 빼서 물 될 수 있다. 부피 수동변 부피 두 부피 말고 문신자고 떴으니까 인버턴에 그걸 하진 않겠지? 비늘. 아씨.
아, 토피오그였구나. 다행이다. 다행인가? 써보자. 미치광이라고 해도 물의 안개 용서되진 않네. 다음 턴에 가지기 가장 좋은 거는 요거긴 하네. 요거 두 개. 테스트 지켜. 낚시의 맛이냐 마음가냐. 낚시의 맛 줘. 냄새 맡아도 명치 때려. 다음 턴이 부수적인 PS를 턴이라 이거 아마 이득 교환하거나 명치 때리거나 하겠지. 그럼 맘과 부수적인 PS 써서 이득 보고 얘로 오닉시아 잡아먹고 그 다음에 테스 그쪽으로 그렇게. 아 설마 그치? 나오긴 한다. 써야죠 이거. 마음가짐 막힌 지금 봐야죠. 어? 오닉시아 나와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러면? 근데 일단 얘부터. 냠냠. 아! 아씨. 저 변신하수인이라 1, 체력도 1밖에 안 오르는 거 봐. 공격력도 1밖에 안 오르고.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죽음만 있으면 돼. 요거 하고 찌르게 해야 되겠는데? 아야 해. 빠졌으니까 오닉시아 나올 듯? 잘 들어가라. 아! 돌아와! 소중한 부수적인 피해 재료들. 근데 이거 이미 들켜가지고. 그림자 밝기 근데 다음 턴에 또 들어와서 테스트 두 번 쓸 수도 있는데, 다음 턴에. 재료가 좀 부실하긴 하지만. 자연주문 쓰면 결국 나오고 어떻게든 발동할 수밖에 없구나. 태그태 태그태 한다고 킬이 나올 것 같진 않긴 하네. 상황이 좋진 않아 지금. 필드가 약해서 결국 스캡스 나오면 좋겠다. 너무 아프다.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통통통 쏘고 통통. 특단에 뭐야? 휴면인데 왜 면역이야? 이게 뭔? 아, 얘네 때문이구나. 마법고. 내게 어떤 재주가 있는지 난 꿈에도 모를 것.
다 빼자. 야, 얘 도발이랑 이거 치우는 용도로 이렇게 되자. 아, 좀 약하긴 한데. 포식자한테 먹힐 것 같긴 한데 이거밖에 없다. 나 어떻게? 10으로 살 수 없고. 오, 스캡스. 코드 진으로미? 아. 이것도 의미 없는데. 알리바이가 있었네? 의미는 있었네? 나는 대규모 변이 찾을 생각이었는데 손에 그게 없어가지고 많아도 안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알리바이가 있었네? 아, 저거 비전만 나와요. 맞아, 알리바이는 안나와. 냉기라가지고. 진눈 알리바이? 그건 안 되는데. 눈은, 눈색임 구슬? 아, 네, 부족이라서 안 되는구나. 다 안 되네, 그냥. 이거 해볼까? 상대가 선턴이면 솔직히 잘 안 들고 가긴 하는데. 이렇게 나와주면은 딱히 걸을 이유도 없긴 해. 아니지, 상대가 후턴일 때 잘 아는 거지. 상대가 선턴이면 하기 좋은데. 착각하고 있었네. 이거 좋아요 지금. 손님을 데려왔군. 고아하니 손님을 데려왔군. 일단 당연히 30 뽑사일 줄 알았는데 40이네. 이건 조금, 저건 한 꼬지. 스펠 40 뽑. 1턴부터 퀴즈쇼. 제일 고르고 싶은 건 이거겠지? 이거 고를까? 아싸! 그래, 바로 그거예요. 골든 정답. 어맘. 감사히 사는 전이야. 잘했어요. 이건 조금, 또? 저건 한 꼬지. 또 맞춰야지. 이, 이거 고른 거 보니까 이, 빅스펠 뿐만 아니라 해골이려나? 이거 해골법사인가? 어둠의 문이요? 뼈가시랑 전력질주 한 장씩 썼는데 그거 두 장 빼고 이거 넣었어요. 이거 해골 같은데? 이놈? 아, 그건 아니네. 이런 게 실수했네요. 어, 실수했어. 실수였네. 미증이 좋은 게 인터넷 걸어놔도 비밀이 유지가 되는 게 좋잖아, 이거. 쓰기. 보내버린다. 맛있는 게 없네. 청대 당신. 그냥 이거 고를게요. 치울 수 있는 건 아닐데. 내려오는 아니야. 얘 보낼까? 근데 좀 멀었어. 포스트 마켓 보내자. 이번 폭풍은 막을 자 없다. 이건 조금, 저건 한 꼬지.
방심이 나왔으려나? 이거 보드리시 같은 거 지가 때리고선 바로 그 턴에 죽는 게 괜찮긴 한데. 아니다. 걔 영능 써주는 애한테 이미 죽겠다. 아닌데? 걔는 지가 때리는 게 아니라 영능을 그냥 써준다는 거라서 걔는 안 죽네. 그게 나았네, 앙심이. 뭐 해골 없었잖아? 이런 거? 없어요. 죽음의 혈통 없었지? 아까 고른 것도 딴 거였고 뭐 골랐더라? 그거 넘쳐나는 비전? 넘쳐나는 비전 조금 무섭긴 하다. 해골 있는 동안에 방금 안 되는 소리를 해. 잘 보고 넣었어야죠. 코스트도 안 되는데. 넘쳐나는 비전 쓰고 그 다음 판에 밀수품 해도 되겠다. 아 이게 저거 골라놔가지고 낚시의 맛을 찾고 싶긴 한데 픽스펠은 픽스펠이 맞네. 다 받았었나요? 아직 못 아 이거 픽스펠 맞다. 그냥 픽스펠 맞음. 저거 미제사건 집어넣는 거 잘했다. 그러면은 그 주문 들어오고 방어도 오는 것도 생각하면은 자, 귀심하네. 이렇게 어두면 버리죠. 한번. 식사하러 와가시는구나. 이겨야 돼? 저 언제나 이기려고 하죠. 아 이거 낚시의 맛만 딱 나와주면 너무 좋겠다. 다음 턴에 어두의 문에서 낚시의 맛 나와서 낚시의 맛으로 탈출자까지 낸 다음에 그 다음 턴부터 테스나 밀수품 써가면서 상대 명치 압박 넣는 거 그 그림이 제일 좋은데. 이거 꽝 나오면은 요거 써도 되긴 하니까. 다음 턴에 이거는 쓸만하긴 한데. 야, 지방이라고 해도 물의 한계 용서되진 않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테스 가져갈 것 같은데. 죽이 싫어한다. 좋은 거구나. 에나트리스 가져갔네. 몇 대 썼지? 10? 오 이러면 이빨 두 번 봐야지. 밸류 높이자 이러면. 죽네? 어? 나 이거 아까 뭐 골랐더라? 아 걔 탈주자. 근데 이건 줌에 발견해서 이게 딱히 좋을 건 없긴 한데. 승전자의 은혜도 맛없는데. 이건 어떨까? 어 탈출자인데 근데 다 별 맛 없어서 그냥 향수 고르자. 다음 강탈도 있고.
스파이크 발사. 날카로운 그물 넣읍시다. 얘는 명치에도 들어가네. 필드 정면은 딱 곤란하지가 않아서. 어? 얘 나가였네? 오케이. 이거 그리고 적에게로 그 정해져 있네. 와 이거 짱 좋네. 어? 어? 그러고 보니 미제 사건에서 이거 중배 미제 사건 그거 해도 된다. 다음 턴 대마론 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번 턴에 그냥 변신을 하자. 약간 쓰기 애매하게. 써놓을게요. 당선 11만화 저거 쓰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이러면 대마로 쓰기 어렵거든. 완전한 광역기 아니면은 타깃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명치로 와서 좀 가기 이쁘진 않아? 쓸려고 있는 거는 같은데 손에 대마를. 이것도 미스났을 때 보험이잖아. 깔아놓고 안 썼다는 게. 아주 세팅을 많이 해놓으셔서. 써야지 결국. 그래요. 안 쓰네. 몸을 맡기세요. 잘 참네. 내가 하니까 쉬워 보이지. 기분 나쁜데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저는 텁시다. 혹시 모르니까 마술사 쓸 수도 있으니까. 저와 지혜를 겨룰 생각이십니까? 이거 괜찮다. 그런데 이게 그치? 그런 거 진짜 템신. 제가 폭탄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저 칭찬 누른 거지? 제가 폭탄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제 손에 모드레시 같은 거 없거든. 아까 얘로 갈아가지고 했네. 그때 손에 있던 게 모드레시랑 이거 앵무새 이 정도로 기억하는데. 지금 누굴 상대하는 것인지 대마루는 있었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차라리 불기도 대규모 변이만 아니면 좋죠. 곧 비밀이 좀 신경 쓰이네. 물자도 쥐가 맞아줄. 잘 쌌네 이 정도. 데미지 잘 들어간다. 내가 마차류는
준비가 전혀 안 됐단 말이지. 어, 있네. 그러면은 이거부터 내보고. 맞춰도 아니네. 수영대낭심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하니까. 수영대낭심 이거 그러면 어떻게 발동하나? 아, 이게 다 써지진 않았다. 아, 이거 써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G 더 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G 더 내면은 자리가 얘가 나와야 되는데. 템핀 써지면은 약간 가불기처럼 되는데. 필드 정리해도 안 해도 위험한. 지금 누굴 상대하는 것이? 어쩔 수 없지. 해줘. 10 날렸다 벌써. 7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고 저런. 1 남았네요. 체력 7. 어? 아, 이거 덱에서 써진 거구나. 아, 맞다. 원래 이런 덱이지. 이건 조금 무서운데. 실바나스를 먼저 쓸까? 실바나스를 먼저 쓰지. 바꾸고 하자. 결국 자리가 안 날 예정이라. 어, 자리 났다, 근데. 다 잡았네. 이거는. 오! 아, 까비! 아까워. 되게 속공만 잔뜩 들어가게 됐네. 야, 씨. 저걸 입고 있었네. 게임 다시 시작해야 돼. 저 아뮬렛 한 번 더 써질 거 아니야. 되게 남은 거. 되게 있으면. 아, 내가 넣어놓은 거다. 나이스, 좋구요. 아, 이거는. 그건 더 연습해야겠군요. 테스냐, 아즈샤라냐네. 근데 아주 잘하고 가자. 버스랑 지휘관 탈주자 써가지고 이거 별로면은 이러면은 베스트. 인양부터가 아니라 먼저 올리자. 코스트가 안 된다. 그 밥 좋습니다. 어, 얘밖에 없죠. 근데 이거 마지막에 대마로 남긴 했네. 얘 갖고 올까? 얘 갖고 오자. 혹시 모르니까. 자리도 어차피 하나 나오고. 모드리시는 생각 안 해도 되죠? 아까 얘가 집어넣었으니까. 맨 끝에 있어. 저거만 치운다? 어, 그거 뽑을 수 있네, 진짜. 성능 판정이라. 님 말이 맞다. 일단 너부터 때려봐. 얼구야?
이거 갖고 와도 근데 별거 없긴 하네. 갖고는 옵시다. 갖고는 오자. 별거 없긴 한데 자리가 안 나서 하나 죽이긴 해야 되네. 너 여왕에게 고개를 조아려라. 그렇다네. 예수부 내가 아닌 여왕이 나당구에게 저주를 내렸다. 쓸까 이거? 여왕을 물리쳐라. 하뎀. 아 이거 쓰자. 이 끝에 쓰자. 이게 최대 데미지잖아. 이러면은 다음 걸로 톡 때리면 끝나네.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진지. 아까 배째지를 두 판 만나긴 했는데 같은 사람이었고 얘는 다른 사람이니까. 어? 원래 속임술사 안 들고 가거든요? 근데 좀 자기주장이 있네? 이럴 때는 저는 들고 가요. 그냥 미신적인 느낌으로 잭팟이 나와줄 것만 같아서. 3턴 전에만 나와 잭팟.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왔군. 저도 원래는 안 들고 가요. 근데 두 마리 나오면은 난 이거 카드가 나한테 제발 뽑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들고 가거든. 이 매치업에서 전사 중매가 필요한 건 아니지? 사도냐 설의 늑대냐네. 둘 다 비슷하게 구려서 다음 선에 낚시에만 쓸 수 있게 마라커브 좋은 걸로. 게다가 이거는 상대가 무슨 행동할 때까지 그냥 계속 숨어 있어도 되고. 일단 멧돼지를 의식은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미라클이랑 멧돼지랑 같이 쓰는 것만 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 주문들이 왜 이렇게 필요 없는 애들만 나오지? 잭! 어드맵으로 뽑아야 되겠다. 너 이제는 나와야 되는데? 미라클이었네? 미라클... 이래서 사제가 상대하기 까다로워. 미라클 상대로는 이런 거 미리 좀 써놓는 게 좋거든. 되게 상대가 손에서 마음가짐 같은 거 갖고 가면은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져가지고. 에휴. 그봐. 에휴. 아. 미행당한 건 아니겠죠? 증거를 줬죠. 아, 때리면 그 각이긴 한데. 한번 들어오는 거. 때리지 말자. 시작한다. 이빨에서 좋은 게 아, 못 보겠네. 끝? 아, 이러면 있네. 준비 다 됐네. 이거 발리시 내고서는 승천자 쓰겠다. 수영으로 동시에 죽으면 무승부인가요? 모르겠는데. 여왕님에게 어울리는 원단입니다. 뭐야, 없네? 이번에 그냥 드로우 턴으로 썼네. 그 다음 거 생각해서.
피요? 그렇죠. 이거는 피해를 입어서가 아니라 이거 뺏긴 판정이라서 그렇게 됐지. 이거는 영능을 써야 돼서 이거 마음가짐 쓰고 이빨을 해봐야 되겠다. 혹시라도 고코 좋은 거 나오면 얘도 써야 되고 하니까. 미친. 미친. 드로 안 준다. 치명제 낭심? 아 그거 진짜 판정 모르겠네. 중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죽던데. 예전에 제 광명의 정령 딱 하나 남았잖아. 하수인이 광명의 정령이랑 그 13 나가 쓸라나? 13 나가 쓰던가? 없는데? 이것도 있어가지고 증벌도 있어서. 하긴 하네. 이야. 끝인가요? 이거 발광으로 주르는 승천자 있나? 아니네. 너의 목적 기다리고 있어. 이걸로 하나 확실하게 보내고 누구한테 가냐? 야? 승천자 딱 하나 남네. 빈까지? 아 이거 그냥 고귀한 희생 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하수인을 한 마리만 남겨놓으면 절대 죽을 일이 없네. 따하. 21? 이건 좀 어려운데? 21? 4, 6, 여기 12, 18, 22. 됐네. 다음 턴은 거수도 낼 수 있는 턴이잖아. 마음가짐 없어도 거기서 뭐 도발 같은 거 나오면 되겠다. 어? 저 변수인데 신원도용? 이거 가져가면? 든든하다. 이중 잠금 장치.
두 번째 거를 고민하네. 댁에서 가져갈 만한 거? 비밀, 위증이잖아? 저거밖에 없어서. 비통스러워. 아이고.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잡으려면은 몸이 좀 아프고 저거 적한테만 발리는 건가? 그거 정확히 판정을 모르겠네. 있으니까 안전할 것 같아. 몰라. 이런 거 어떻게 되지? 힐만 하네. 상대 턴에만 발동해가지고. 아니 저 그거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 고발 흑막 거. 그거 그게 정확히 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누구한테나 발릴 수 있는 건지 그걸 몰라서 안 했어. 카드에 대한 공부가 좀 더 돼 있었더라면. 아! 힐 때문에 살았네. 이거 지키려고 하겠네. 얘가 살아야지. 얘가 살아야지만 딜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구? 아, 구면 못 잡긴 하네. 뭐 이거 써서 둘 중에 하나만 죽으면 되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죽으면 된다. 잠깐만, 이게 뭔지 모르잖아. 하나 던져봐야 되네. 보이는 모습을 항상 믿을 수만. 내게 어떤 재주가 있는지 나는 꿈에도 모를 것. 하수인을 선택합니다. 역시 그러네. 내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뭐 죽진 않겠다. 엎드려랑 힐 다 합하면. 딴딴딴. 아니야, 그 밥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하수인 어차피 이제 이거 안 때릴 것 같은데. 명치 때리지 않을까? 선택지가 별로 없어. 시간도 없고. 명치로 올 수밖에 없을 듯? 얘로 빼야지 뭐. 엎드려는 저 고발이 하수인한테만 쓰는 거라서. 방화용이자 고발 위험했네 이거. 모르면은 돌아가는 게 맞네. 괜히 확신하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 잘 돌아갔다. 패스 잡으면은 찌르기랑 뭐 이거 조합해서 잡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도 이겼는데. 관통사격 15? 아아 아, 맞다 얘가 죽네. 오 모르는데 이거. 6 7 8 9 10 11 13 14 15 잡네. 맞지? 8, 10, 11. 아니네? 14네? 어? 어떡하지? 아, 대나 내긴 낼 건데, 얘 죽이고 낼까, 그냥 낼까 고민 좀. 그냥 내? 내 영원한 직권을. 어차피 상대도 나 못 죽이니까. 남은 게 나를 파편이랑 집중된 의지? 집중된 의지 두 장 쓰나? 나를 파편은 두 장 맞는데. 빛이라니 고통스러워냐, 뭐냐?
뭐가 남았냐? 뭐 아무튼 둘 중 하나? 침묵의 의지 아니면 비치라니 고통스러워. 아니 다 썼어 이제 뭐 남은 게 없어? 저보단 엎드려 최고, 징벌 최고. 대나 못 뽑았어도 한 턴 더 유에 있긴 했어요. 상대도 딜 모자라가지고. 상대한테 있는 게 침묵의 의지랑, 그, 뭐야, 나루의 파편, 그거밖에 없으니까. 딜이 추가는 안 되잖아. 맞네? 침묵의 의지가 아니라 집중되는 의지구나, 이래. 이거 두 개 맞았네. 끝내 안 나왔던 거. 내가, 아마 맞고도 체력 3 남았나? 그래가지고 아!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준비가 돼버렸네. 뭐 내일도 킬 거니까요. 내일! 내일 오전 또는 오후. 오전에 키면은 한 7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거고, 오후에 키면은 한 1시부터 6시까지? 밥은 먹어야지. 나위, 오늘은 좀 피곤해가지고 좀 늦게 켜가지고, 4시간 못 채우긴 했는데, 내일 올게요. 진짜로. 봐봐. 안녕.